텐션 어느 정도로 하고 가면 되나요? 아, 저기 텐션은 한 7, 8 정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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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교회록 나선길입니다. 다시 돌아온 교회 탐방 시간입니다. 이번에 다녀올 교회는 관악구에 위치한 한사람교회인데요. 예배 시간은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교회학교 교육과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팀 모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목사님께서 출연하신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봤습니다. 목회할 수 있다는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열정에 제가 이 러닝머신을 타고 보다가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 말고 땀. 감사합니다. 아내 팀에서 주부를 나눠줄 때 네.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좀 환영하는 느낌으로 밝은 느낌? 저는 별로 환영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떨려하시나요? 문 앞에서 약간 이렇게 좀 주저하면서 아 여기가 맞나? 앞에 이렇게 기웃거리시면 저희가 아 처음 오셨어요? 하면서 다가가니까 근데 왜 저한테는 안 그러세요? 그 많고 많은 사랑 중에 단 한 사랑인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사랑 이 고난 때문에 네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나와 함께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잡으러 가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치열하게 통과할 때 너는 마지막으로 주님 만날 때 느끼게 될 거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군요. 일단 식사를 하러 가시죠. 네. 교회에 이거 식당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주변에 있는 식당을 그냥 알아서 먹고 대신 교회에서 식사비를 지원을 해줘요. 아, 인당 한 8,000원 정도 매주 지원을 해줘가지고. 선생님, 그럼 요즘 8,000원으로 식사하기 쉽다, 어렵다? 아, 쉽진 않지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아, 가능하다. 여섯 명인데 모임을 할 때 같이 아마 모임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올려 드렸던 거 좀 봤죠. 네. 아니 그 링크가 올라간 거 봤죠. 네네. 그 들어가시진 않으셨죠? 네, 들어가시네요. 우리 그렇게 디테일한 거 물어봐요. 그럼 한 사람 교회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뭔가 예배에 집중하고 그냥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주일 예배만 있어요. 아, 우리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이거. 새벽 예배 없다는 건 박수 쳐야 돼요.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그 일터 속에서 좀 예배를 드려라. 카메라 안 보여. 목사님께 좀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있을까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게 진짜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에피소드 있다면 뭐 있을까요? 아니, 별건 아니지만 네. 김혜순 목사님 그 입맛이 좀 독특하십니다.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아. 처음에 한번 제가 순댓국밥 먹었는데 정말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맛있다 하면서 그 순댓국밥이 다 비워진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역시 이제 이 정도로 성도를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 순댓국밥 한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곡 작사한 노래가 오늘 두 번째 예배 찬양곡으로 작곡하신 분을 만나본 거네요. 그 많고 많은 계획 중에 어떤 작곡가로 살고 싶다던가 이런 거 있으십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걸로 터부시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열심히 살면 돈은 벌리는 거고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맞습니다. 저도 다 알죠. 저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도님이시죠? 한 사람 교회 아니신가요? 아니 맞습니다. 살려줘. 나이는 나이 공개 안 하셔도 돼요. 스무 살입니다. 아, 진짜요? 28, 27 이렇게 많이 듣고 그러니까 한 그럴 것 같아. 3나눔을 할까요? 하시죠. 네. 그러니까 좀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 좀 배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올해는 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서 네. 영적 컨설팅. 아 영적 이 가게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저 이거 찬양 노래 아니에요? 뭔가 되게 항상 들떠 있는데 이게 되게 그냥 저한테 좋은 에너지 같은 게 사실 그동안 뭔가 들뜨지 않아서 못했던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텐션이 들뜬 텐션인데. 매번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 나는 좀 1번, 2번, 3번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1번 상황, 계속해서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네. 제가 바라보고 이제 원하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거나 그냥 단순한 저의 행복한 시간이거나 이런 거라면 저는 언제든지 금방 지칠 만한 시간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속하지 못한 성도분들, 이제 떠나 있는 교회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어 나갈 때 마르지 않는 샘, 지치지 않고 영상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람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반년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교회에서 맡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이런 거 봐서는 약간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으시는 선생님이신가? 아, 네, 그럼 이제 훈역을 맡고 있어요.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아, 네, 좋아하는 찬양 그 마커스의 많고 많은 사랑 중에 둘, 셋, 많고 뭐라? 아, 성동님 혹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안녕! 아이 이름이 뭔가요? 아이 이름이요? 네. 자유요. 아, 자유 안녕. 아, 자유하겠네요. 네. 선생님이 잘생겨서 쳐다보는 거야? 안녕. 카메라에 조금 나와도 괜찮아요? 네. 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중학교 2학년. 혹시 중2병 왔나요? 아니요. 안 왔다는 것부터가 중2병이죠? 어,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실생활에 적용 잘 되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텐션 어느 정도로 하고 가면 되나요? 아, 저기 텐션은 한 7, 8 정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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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라라라라라. 청년으로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언제가 있을까요? 뭐 매일이지 않을까요? 혹시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면서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가서 환경이 바뀔 때 뭔가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그럼 주변에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네, 친구들. 그 친구들 생각하고 한마디 가능할까요? 하느님 안에서 살게 됐으면 좋겠다. 와. 한 번만 해줘요. 한 번만 해줘요. 푸구! 자, 푸근하고 바! 내 정지가 온. 저는 근데 그런 거 궁금해요.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는지. 평범하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5명, 6명, 8명, 9명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파트로 시작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을 버리게 되는, 주일만 3시간을 빌리는 카페를 대관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9년 전. 주일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배 끝나면 여기 교회 주변에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요. 교회에서도 식비를 줍니다. 처음에는 밥을 해 먹었어요. 사람이 늘어났어. 그리고 힘들죠. 코로나가 겹쳤잖아요. 안에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근데 결국은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주일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는데 재정적으로 좀 자유한 날이. 그러니까 그걸 다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식사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현 경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요즘 물가를 생각했을 때 식비 8,000원 어렵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머지는 리더가 다 부담하는 건데. 몰랐나? 그거 리더까지 몰랐나? 지금까지 몰랐어? 내고 실패. 이런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엄청 터질 직전이다. 아, 근데 말해야죠. 8,500원. 식비 올리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 건 한 달에 한 번 커피비 지원 어떻습니까? 그 사람 또 시켰어? 한 달에 한 번!
원래 이 있는 코너예요? 아니 없어요. 아니 보통은 네. 밥값을 준다고 하면 엄청 고마워하고 사람들이 그러거든? 근데 처음 와서 야 이걸로는 부족하다 내 고를 더 해보자.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나는 절대 못 이겨.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요걸 먼저 이기네. 그 피를 받으면 나는 아무 한짓도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야.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접촉한 자라고. 그러면 그 피가 접촉되는 자, 그 전도죠. 그 인생이 아무리 죽어가고 있어도 접촉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입니다. 저희 2015년에 개척해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 분들 또 직장인 장년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고 또 살아내고는 싶지만 현실의 어려움들에 부딪혀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건지 또 적용해야 되는 건지 많은 고민 속에 한 사람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속에 그 답을 찾고 또 말씀이 다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회복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또 고민도 되시고 또 지금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방문해 주시고 또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시고 저희가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저희의 1순위의 사명이니까 편하게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식사도 같이 하고 식사는 뭐 누가 사주시는 거예요? 아, 보통 교회 측에서 해결해 줬는데 제가 그냥 하기로 식당을 찾아야겠네. 도경아 아빠가 이렇게 미련한 어린 양이